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이고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베토벤은 계속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숙이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클림트는 천재가 분명하지만 그는 천재이기 이전에 빈 사람이었습니다. 빈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성향을 클림트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답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클림트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영감의 우물은 과거에서 왔어요. 화가로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지만 이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자마자 클림트는 그 영광에서 내려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재능의 등장입니다. 바로 에곤 실레죠.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트앤더시티 다섯 번째 도시 비엔나 편 이제 2부의 순서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뭐 잠깐 쉬는 동안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차르트의 여러 음악 중에 레퀴움이라고 하죠.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아마데우스에 쭉 깔렸던 그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듯한데 어쩌면 그런 어두운 음악보다는 좀 밝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주말을 아트앤더시티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듯하네요. 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비엔나의 하이든 얘기도 하셨고 모차르트 그다음 음악가 당연히 베토벤이겠죠. 베토벤이겠죠. 네. 예, 베토벤은 뭐 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이고 빈에서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이에 이제 14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요. 모차르트 1759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고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나이 차가 있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서로를 알았나? 서로를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라고 예, 같아요. 예, 예. 예.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빈은 베토벤은 이제 본이라는 라인 강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의 아버지부터가 모차르트의 성공을 보고 나도 이 아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스팔타식으로 아버지들 예,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실제로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을 잘 시킨 셈입니다. 예. 베토벤은 그 후로 평생 동안 피아노 음악과 교향곡이라는 두 개의 음악의 축을 가져가게 되는데 예. 어린 시절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베토벤은 빈으로 와요. 빈으로 온 이유는 모차르트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 앞에서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쳐서 모차르트가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고 제자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빈에 온 지 2주일 만에 베토벤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당시 본 궁정의 테너 가수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 본 궁정에서 음악가로 일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1791년 92년에 다시 베토벤은 다시 빈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 본 궁정에 있던 라인 궁정 백작 그러니까 선재우 중에 한 명이죠. 이 라인 궁정 백작이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차리고 장학금을 줄 테니까 빈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토벤은 이제 1792년에 빈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1년 네. 겨울에 사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사이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베토벤은 대신 누구에게 배웠나면 또 등장하는데 살리에리와 그다음에 하이든에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초상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반항하였어요. 천성이 반항하였고 하이든이 이야기하는 엄격한 어떤 고전 음악의 규칙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하이든은 이 제자가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모차르트처럼 궁정음악가가 되지 않고도 빈에서 1827년에 57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생존했거든요. 버텼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베토벤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됐었고 네. 두 번째로 모차르트는 아무튼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베토벤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빈의 귀족들이 그를 후원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달리 베토벤은 그래서 빈의 궁정음악가 자리를 처음부터 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히 피아노 음악을 많이 썼는데 베토벤 당시에 피아노가 개량되면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리고 출판사들이 베토벤의 악보를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출판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베토벤의 악보가 높은 값으로 이제 출판권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베토벤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계몽주의자였고 나폴레옹을 좋아했던 예, 그리고 또 그 선천성 난청이 심해지면서 30대 중반부터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40대 중반에는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고 베토벤 개인의 고난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음악이 사실 그의 교향곡과 피아노 음악인데 그 유명한 운명만 해도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일세라는 그런 중요한 운명의 서주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교향곡 사악장에 가면 결국 베토벤은 뭐라고 외치나 하면 이 모든 거센 운명의 어떤 괴롭힘, 고난을 인간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악장에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베토벤의 퍼스널리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토벤은 계속 귀족들에게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이렇게 숙이지 않았어요. 영업하지 않고. 네. 오히려 뻣뻣하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808년에 빈이 나폴레옹 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 리노프스키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노프스키 공작은 자신의 공작궁에 나폴레옹군의 장교들을 초청하고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토벤을 불러서 피아노 연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후원자니까 초청을 받고 베토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공작궁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나폴레옹군의 장교들이 있고 그 장교들 앞에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공작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후원자인 공작에게 큰 모욕을 준 셈인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다음 날 베토벤은 공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원자한테. 당연히 후원은 중단됐죠. 예.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끝까지 빈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7에 죽었는데 54살에 작곡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교향곡에서도 베토벤은 계속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냐면 형제의 인간의 인류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계몽주의를 베토벤은 받아들인 것이죠. 베토벤이 작곡 활동할 때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하고 그리고 합스부르크가는 계속 나폴레옹 군에게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전 연패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합스부르크가가 나폴레옹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새로운 로마 제국의 후예자인 황제이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치 2세는 재빨리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국의 이름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인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과 결혼시켜요. 이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제 제국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나폴레옹은
제7차 대불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마리 루이즈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그 아들을 이제 나폴레옹은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퇴위했을 때 바로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인 합스부르크로 비엔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파르마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이탈리아 북부의 파르마로 떠나게 돼요. 나폴레옹의 아들인 나폴레옹 프란츠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세죠. 이 아이는 셤브르크에 혼자 남겨집니다. 아,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에게 프란츠라는 미들네임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합스부르크의 이름이잖아요. 예, 프란츠는 합스부르크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프랑스 쪽의 과거를 다 잊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아이로 크라는 그런 신호였죠. 그러나 사실상 아무도 이 아들을 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아들은 셈브룬에서 혼자 외롭게 크다가 21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어찌 보면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환영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공식적인 자손이 멸손됐으니까. 그래서 셈브룬에는 지금도 이 나폴레옹 프란츠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이 청년이 혼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은 아무도 없고 오직 새들만이 그의 친구였던 새들만이 그의 임종의 곁을 지켰다고 해서 이 나폴레옹 프란츠가 사망할 때 그의 친구였던 새가 한 마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새가 그 방의 창문가에 박제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방은 어떤 모양새인가요? 그냥 작고 평범한 방이에요. 그렇겠죠? 그 방에 이제 거의 유폐시키다시피 네. 하면서 그러니까 키웠겠죠. 그러니까 결핵이 걸렸어도 뭐 네. 치료도 못 받고. 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유럽을 다 점령했던 나폴레옹마저도 합스부르크가는 이기게 되고 19세기 후반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빈에서 거의 500년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럽에 이제 민족주의가 불어닥치면서 뭐 이탈리아도 통일을 하고 1861년에 이탈리아가 그렇죠? 통일하고 또 1871년에 독일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끼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거세게 요구를 하는데 이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런 모든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모두 물리칩니다. 이 프란츠 요제프 1세는 68년을 재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 뭐 루이 14세 지금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뭐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재위한 인물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과거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16년까지 재위했으면 20세기 초반에 살았잖아요. 절대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도 쓰기를 거부했답니다. 그의 정신은 1700년대 오스트리아 바로크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국이 이제는 해체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황제는 그런 모든 변화를 환상코 거부했습니다. 이때 1867년에 특히 제국에서 독립 요구가 거셌던 곳이 헝가리였기 때문에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고쳤어요. 그게 유일하게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에 대해서 조금의 들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었습니다. 황제가 너무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 황제의 아내도 황제의 외아들도 황제의 조카도 먼저 죽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이에른의 공주 엘리자베스 황후의 비극이 많이 알려져 있죠. 시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들을 루돌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 조피 황태후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궁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유럽을 떠돌다가 1899년에 스위스에서 무정부주의자가 찌른 송곳에 맞아서 얼음 깨는 송곳에 찔려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지금 당시 유럽 최고의 미인 공주였다고 하는데 이 초상을 보면 정말 미인이긴 한데 초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예뻤어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데요. 실물이 더 예쁘죠. 네. 이게 헝가리 왕비 대관식 엘리자베스의 모습입니다. 키가 172cm였는데 몸무게가 50kg가 넘지 않는 너무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철저히 관리한 황후라서 코르셋을 늘 입고 있었는데 그 1899년에 스위스에서 송곳에 찔렸을 때도 너무 철동 같은 갑옷 같은 코르셋을 입고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흉기에 찔렸다라는 사실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암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그 이 제국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테러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루돌프 황태자 역시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동반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절망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변화의 그 요구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절망이 황태자를 자살로 몰고 간 게 아닌가. 라는 분석도 있어요. 왕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작년이죠 벌써. 네. 그때가 임계점을 약간 넘겼어요. 찰스 황태자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 그 2세도 양위의 타이밍을 놓친 그러니까. 셈이잖아요. 네. 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철통같이 관료와 군대와 경찰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권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시민 계급이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치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절망을 어떤 낙담을 어떤 식으로 잊으려고 했나 하면 왈츠를 추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아, 무도회. 네. 그래서 이 빈이라는 도시가 별로 크지 않은데 하루에도 50군데의 무도회장에서 이 왈츠 무도회가 열릴 정도로 늘 빈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저 또 왈츠가 저 무대를 넓게 쓰면서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4분의 3박자 빙빙 돌아가면서 이성과 적당히 접촉할 수 그러니까. 있으면서 너무 과하게 접촉하지 않는 네. 품위 있고 우아한 춤이기 때문에 빈 사람들의 고미에 딱 맞은 거죠. 예, 네. 거기서 바로 우리 요한 슈트러스 2세가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던가 빈숲 속의 이야기 황제 왈츠 같은 왕이죠. 곡들을 계속 작곡하면서 이 빈 시립공원에 딱 들어가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보이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그런 인물들의 동상이 있어야 마땅하지 네. 요한 슈트러스 2세는 약간 B급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B급은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시립공원을 입구에 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있나 하면 빈에서 생전에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네. 작곡가가 바로 요한 슈트러스 대중음악가 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왈츠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었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네. 연주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지휘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한 것이죠. 네.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1900년대를 향해 가면서 계속 1700년대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황제와